자, 묵사바 12제. 자, 3회 주요 문항에서 할게요. 자, 2번 보는데, 자, 일단은 4개의 정수의 합이 10인데, 그 정수가 어떨 땐 자연수고, 어떨 땐 의미 아닌 정수래요. 자, 일단은 이거는 지금 확통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대입해서 찾기 바쁠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발상이긴 한데, 그래도 익혀두세요. 어차피 3학년 때 할 거니까. 자,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 B, C, D를 어떤 공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공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공이 10개. 그러면은 지금 10개. 공이 지금 10개가 있는 건데, 여기에 제가 칸막이를 3개를 만들 건데요. 칸막이. 칸막이 3개. 요 칸막이 3개를 요 사이사이에다 제가 배치를 할 거예요. 배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제가 칸막이를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게 되는 순간,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로 구분이 되죠. 이거는 마치 뭐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냐면요. A가 2고, B가 2고, C가 3이고, D가 3인 걸 의미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뭐, 요렇게 바꿔보고,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A가 2고, B가 3이고, C가 3이고, D가 2인 걸 의미해요. 자, 근데 한번 요렇게 해보죠. 칸막이를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2고 B가 3이고 C가 5가 되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죠. D가 0이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공 10개를 갖다 놓고 칸막이를 이제 설치하는 것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바로 자연수, 그 자연수인 것의 개수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칸막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군데 여기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가 있고 각각 한 군데에는 칸막이를 하나만 설치해야 돼요. 칸막이를 두 개를 설치하면은 요 사이가 지금 아무것도 공이 없으니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질 않죠. 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요 V자 표시된 곳에 칸막이 3개 설치하는 거. 그냥 이 칸막, V자 9개 중에서 그냥 3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P가 바로 뭐가 되냐면 9C3이 돼요. 9C3. 자, 근데, Q가 아니고, Q 같은 경우에는 의미 아닌 정수인 것의 개수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막 칸막이가 두 개 들어가도 돼요. 예, 막 칸막이가 두 개 들어가도 돼요. 막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A가 6이고 B가 2고 C가 0이에요. D가 2지. 아니면 칸막이가 이렇게 다 들어가도 돼요. 한쪽에 몰아서 이렇게 다 들어가도 돼요. 세 개가. 그럼 이러면 A가 10인 거예요. A가 1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고 D가 0인 거죠. 즉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칸막이의 위치가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한 곳에 여러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이 10개가 있고요. 칸막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열하는 방법수예요. 이거 배열하는 방법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13팩, 10팩, 3팩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13개 중에서 뭐 빈칸이 13칸이 있는데 13칸 중에서 제가 3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13칸 중에서 3개 어떤 거? 칸막이가 들어가고 딱 3군데를 정하는 거죠. 칸막이가 연달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3곳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흰 공을 나머지는 그냥 공을 10개 넣는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구분해서, 요때는 y는 루트 2x 그래프를 그리고, 요때는 그냥 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무리함수 그리고요. 요쪽에서는, 자, 그냥, 다시 그릴게요. 자, 무리함수를 그려놓고, 여기서는 그냥 y는 0을 그려놓고. 이런 함수예요. 여기가 y는 루트 2x다. 여기 지금 y는 0이에요. 이거 y는 0. y는 0.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했을 때 이제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리는데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냐. 자, 0,0 지나는 순간 보면요. 0,0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두 개가 되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교점이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자,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요 접하는 순간이 돼도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야지 교점이 3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자 일단 원점 지날 때 K를 보죠. 이 원점 지날 때 K를 보면 K가 0 나오죠. 0,0 지나니까. 자 그다음 접할 때의 K를 보여야 되는데 접할 때라는 건 이제 얘랑 얘랑 연립을 해요. 그 루트 2X는 X 플러스 K가 되고 자 여러분 이게 제곱을 하잖아요. 그 제곱을 했을 때 여기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는 쓰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곱을 하는 순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무리함수랑 직선을 비교하는 상황인 건데 제곱을 하면 얘는 이것도 의미하잖아요. 이거를 제곱해도 바로 얘가 되잖아요. 즉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서 이것도 보게 되는 거라고요. 즉 이렇게 생긴 걸 보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서로 다른 두실근은요 이렇게도 두실근인데 우리는 밑에 함수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나 0보다 작을 때는 쓰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나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때나 동일한 상황 접할 때는 유일하게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던 이렇게 생겨 먹었던 판별식 D가 0일 때는 두 개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랑 1차 함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판별식 D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접할 때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접할 때를 찾아주죠. X제곱 플러스 2배 K-1 X K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판별식 K-1의 제곱 빼기 K제곱 0일 때만 풀어야 되죠. 따라서 K가 이게 2분의 1 나오나요? 그래서 이때 K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K값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로 원소로 하는 두 집합 MN이 ABCD,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라지 M에서 이제 원소 하나 끄집어갖고 다 P씩 더해준대요. 자, 그럼 M을 이렇게 써보면 얘는 A, B, C, D, E가 되고 자, N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소에다 이제 P만큼을 더해준 거랑 일치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M의 원소의 합, 즉 A부터 이제 D까지 합이죠. 아, E까지 합이죠. 요거 다 더한 게 27이고요. 자, 그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랑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 제가 뭐 새로 정의를 할게요. 뭐 SA를 A집합의 A집합 원소의 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S M 합집합 N은요 SM SN 근데 이렇게 더해버리면 교집합 부분은 두 번 더해지잖아요. 한번 빼줘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를 줬어요. 얘 61이라고 그 다음 얘도 줬어요. 얘 13이라고 줬어요. 13. 그 다음 얘는요 얘도 줬죠. 얘 27이라고 줬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이거 다 더한 거잖아요. 다 더한 거니까 얘도 좋네요. 얘는 27 플러스 5p가 되네요. 5p. 그러면 얘 54고요. 얘 계산하면은 얘가 41이 되니까 넘어가면은 5p가 20이 돼서 이제 p가 4라는 게 나오죠. 아, p가 4구나. 여러분 이게 4입니다. 4.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교집합이 67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도 67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67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로 다섯 개를 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 다섯 개 수가 다 다른 수라는 얘기고요. 임의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하죠. A 플러스 4, B 플러스 4 그러니까 여기서 4 더하고 여기서 4 더한 게 A 플러스 4, B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교집합이 67이라는 얘기니까 둘 다 67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 3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그 2, 3이 4씩 더해서 6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A를 2라 두고 B를 3이라 둘게요. 그럼 얘가 6이 되고 얘가 7이 되는 거죠. 근데 교집합이니까 얘도 6이랑 7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C를 또 6으로 잡고 D를 또 7로 잡죠. 그러면 이제 6이랑 7이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6, 7이 있고 여기도 6, 7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가 6, 7을 가지려면 얘가 2, 3인 거죠. 그런데 지금 A, B, C, D를 제가 다 결정을 해놨더니 다섯 개 다 더한 게 2가 돼야 돼요. 아, 다섯 개 다 더한 게 27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2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5고 11이고 18이니까 여기서 2가 9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예, 맞죠? 자, 11에다가,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집합n의 가장 큰 원소. 그럼 가장 큰 원소는 제가 2를 가장 큰 게 잡았고, 얘를 가장 작게 잡았네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 거랑 동일하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일단은 정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이걸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제 삼각함수인데, 자, 이 한 변의 길이가 2로 확정이에요, 지금 2. 2로 확정이고, 제가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각을 제가 세타로 잡을게요. 이 세타로 잡으면 이 길이도 2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B'의 좌표를 가지고서 D'의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죠? 자, 해놓고 제가 B의 좌표를 구할 건데, B'의 좌표를. 수선의 발을 쑥 떨구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세타니까, 요 길이가 2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요 밑변.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얘가 2 코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B'의 좌표가 나와요. B'의 좌표는, X좌표는, 2에서 얘만큼을 더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라고 둘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는 그냥 얘 길이를 갖다 쓰면 되겠죠. 얘가 바로 B'이고요. 얘를 뭐라 하자? 얘를 스몰 A라 하자. 얘를 스몰 B라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의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굴게요. 그건 수직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네요. 그러면서 여기가 2가 되죠. 여기가 2면은 얘가 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길이가 2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2에서 2 사인 세타만큼 빼야지 X좌표 되고 2 코사인 세타가 곧 Y좌표가 되겠네요. 따라서 D'은 2 빼기 2 사인 세타, 컴마 2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 코사인 세타가 A 빼기 2라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그냥 B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얘는 2 빼기 B, A 빼기 2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 1번 되겠네요. 자, 1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일단 코사인 사인이 나와 있는데 단위원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코사인 x, 사인 x와 2, 1을 이은 평균 변화율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사인 x, 사인 x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자 여기 t축 뭐 이렇게 그려주고요. 반원을 하나 그려요. 반원 해서 반지름 길이 1짜리 잡아주면 코사인 x, sin x가 이 각도 x만큼 움직였을 때 요 점의 t좌표를 코사인 x, 그다음 여기 y라 할게요. 자, y좌표를 사인 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t축입니다. t축. 네, t축. 여기 x만큼 움직였을 때 요 점을 코사인 x, sin x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거든요. 근데 이제 2, 1을 찾아주면 2, 1은 여기가 2가 되니까 뭐 2, 1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이 바로 코사인 x, sin x인데 그 돌아다니는 점과 이 2, 1을 이었을 때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 이렇게 이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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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어보고, 이어봤을 때 최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점이랑 이었을 때인 거죠. 따라서 1, 0이랑 2, 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해서 3회차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